이번 독거 어르신들 커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외로우실 마음에 이제 기쁨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기쁘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면서 문제는 없으신지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.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봉사를 어쨌었는데 올해 이렇게 요정불자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보람있는 하루였고 이제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보람있고 아주 알찬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